넷플릭스 피지컬 100 시즌2 우승 유튜버 아모띠가 자신의 건강 이상에 대해 고백하며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구독자 2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아모띠는 피지컬 100 시즌2 언더그라운드에서 압도적인 체력과 정신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한 인물로 그의 강인한 이미지는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서도 활동하며 다양한 운동법과 피트니스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왔죠.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로 운동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도 공유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요. 그런데 돌연 지난 28일 아모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유모를 감염 그리고 입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최근 경험한 건강 이상과 그로 인한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아모띠는 처음에는 오버트레이닝 때문인 줄 알았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생각했지 몸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 8월 17일 결혼식을 올렸고 23일에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신혼여행 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해외 촬영 일정을 소화했는데 귀국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모띠는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오한을 느꼈다라고 털어놓았죠. 그는 와이프가 병원에 가자고 강력히 권유해 방문했는데 피검사 결과 간이 부어있고 혈소판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라며 당시 받았던 충격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변의 의사에게 상담해보니 백혈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 그 순간 큰일 났구나 싶었다라고 회상하며 병의 심각성을 느꼈던 당시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큰 병원으로 옮긴 아모띠는 해외에서 감염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감염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혈소판 수치는 1만 8천까지 떨어져 수혈을 받았으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나 약도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모띠는 다행히 퇴원 후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지만 아직 완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완치가 됐는지는 나도 의료진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루빨리 컨디션을 회복해 평소처럼 활기차게 지내고 싶다 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고백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작스런 아모띠의 증상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건강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아모띠의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하루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모띠, 당신이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한 유튜버 아모띠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